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열대야 무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경사가 간만에 좀 전해졌죠. 국산 항암제 처음으로 미국 FDA.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신약 시장으로 진출하는 일종의 등용문 역할, 자격증을 받는 역할, 자격증을 수여하는 인증기관 같은 역할을 이제 미국 FDA가 하고 있는데, 우리 유한양의 렉나자, 그러니까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이게 여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뭐 로열티가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당장 기술 라이센스비가 얼마든 이런 얘기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뭐 그 금액은 변동이 분명히 있는 거고,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보다는 뚫었다라는데 일단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서 이제는 유한양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이제 글로벌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더 많은 후배 우리 제약 바이오 회사들한테 길을 열어줬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더 의미를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이 렉나자 다음에 FDA의 이 신약 심사 노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제약바이오 회사들, 또 약은 어떤 게 있는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일단 당장 너무 뭐 4, 5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의미가 없고요. 당장 1, 2년, 그러니까 2026년까지 FDA 신청을 승인할 만한 회사들 다섯 군데 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HLB, 리보세라닙, 이건 이제 간암 치료제죠. 오는 9월에 신약 허가를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할 뜻이 아니라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당장 다음 달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연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회사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전망이긴 합니다만, 원래 원래 연내 이제 뭐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도가 갑자기 5월 달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HLB의 주가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5월 달에 FDA가 좀 자료 좀 보완해줘, 보충해줘, 뭐 그렇게 요청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했고, 지난달 이제 그 자료를 다 넘겼고요. 그래서 재신청을 이제 준비를 해서 9월 달에 신청을 하고 이제 연내 결과를 이제 기다린다. 이제 HLB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HLK 인후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캐별 빠르면 올 하반기에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월에 신청을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은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니까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릎 공관절염 치료제 코롱 티슈지는 지난 7월에 임상 3상 투약이 완료가 돼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2026년 7월까지.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약을 임상 실험에서 결과를 기다린다는 게 참 지난하고 긴 과정입니다. 2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거니까 대략 빠르면 2020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리바이오는 이제 치매 치료제.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 치매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게 나와서 굉장히 뭐 주가도 오르고 그랬습니다만, 치매 치료제는 정말 나오기만 하면 초대박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게 내년 말까지 임상 3상을 완료를 하고 2026년에 FDA 신청을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에 다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일부는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이 렉나자 같은 경우도 10년, 2015년에 시작을 한 거니까 10년 정도 가까이 걸린 거거든요. 사실 또 기술도 사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수출을 하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FDA 관문을 뚫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후배들, 제약바이오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FDA 신약 신청을 노크를 할 거다.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출은 8월도 좋습니다. 작년 10월에 반등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계속 괜찮습니다. 지난 6월에 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작년 10월에 반등을 한 다음에 수출 증가율 보면요. 2월에 4.4%에서 3월에 3%로 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4월 달에 3배 가까이 늘었다가 5월, 6월 주춤하고 7월에 다시 13%, 14%로 근 3배 가까이 늘었다가 이제 8월에 18.5%로 다시 이제 증감과 폭이 확대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수출이 더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수출 좀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어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 반도체죠. 무려 42% 전년 대비 증가를 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 이게 보통 최근 꽤 오랫동안 약간 국룰처럼 되우던 그런 수치인데 이 비중 다시 회복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석유 제품 11%, 승용차 7.9%. 그런데 선박이 무려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보다 훨씬 더 증가폭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치로서 지금 검증이 또 한 번 되는 겁니다. 통신기기 쪽, 휴대폰 쪽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대부분. 보통 하반기로 할수록 우리 수출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 수출 목표가 7천억 달러였는데 7천억 달러가 너무 높은 목표치가 아니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자신감도 좀 나오고요. 변수는 이제 최근 계속해서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워낙 강세를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되면 수출 자체가 크게 둔화되거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수익성 떨어지는 쪽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왜 제가 수출 증가율 자체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거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원화만 강세가 아니라 달러가 떨어지니까 위안화도 강세고 엔화도 강세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수출도 당분간은 상대국들이 다 경쟁국들이 다 수출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 좋게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 얘기 좀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2,500달러 얼마 전에 넘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2,550달러까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가격이 지금 사흘 연속 또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랠리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등등등 사실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들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미 금 투자를 올 초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올 초부터 계속해서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찍 간파하신 분들은 일찍 감치 금 투자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바, 금덩어리 이런 걸 직접 사는 방법도 물론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이 폭염에 굳이 밖에 나가서 금 사러 다니시면 불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안방에서 또는 핸드폰으로 금 관련된 ETF 상품 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KLX의 금 현물 거래도 있고요. 일단은 ETF 상품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표 먼저 볼까요? 왼쪽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맥스, 즉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7월 달부터 8월 1달까지 약 두 달 가까이 되는 동안 2,300달러대 초반이 2,500달러대 중반까지 200달러가 지금 두 달씩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의 10% 이상 가까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개인 투자들의 금 관련 ETF 순매수 규모인데요.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은 15억 7억씩 들어왔고 이달 들어섭니다. 그다음에 에이스의 이제 KLX 금 현물은 이제 16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물보다는 아무래도 즉각 그 금액이 결정돼 있는 현물 쪽에 더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저게 이제 에이스의 이제 KLX 금 현물 이제 상품인데 실제로 이제 KLX의 이제 금 현물 거래가 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좀 전년 대비해서 47% 거래가 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사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FOMC 의사록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금리가 확실하게 내릴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질 거고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의 가격의 상관관계에 있는 금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스펙주인데요. 스펙주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새내기주 그러니까 IPO를 한 스펙주 얘기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증권면에 나온 기사인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IPO주들 재미없지 않습니까? 주가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하고 따따블 이런 거는 뭐 좀 거의 없고 주가도 사실은 뭐 공모가보다 떨어지면서 하루 첫날 마감하는 회사들도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종목의 IPO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수익률도 낮다 보니 스펙 쪽으로 이제 스펙 IPO 쪽으로 이제 관심이 몰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표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7월 달 이후에 지금 스펙 상장한 종목들이 네 종목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오른쪽의 회전율입니다. 이베스트 스펙 6호 7월 12일 날 상장을 해서 1250%.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뭐 900%, 300%,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상장한 13일 날 상장했던 교보 16호 스펙은 무려 1450%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라는 게 손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교보 16호 같은 경우는 이 8월 13일 상장 당일날 1450%가 회전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당일날만 거의 15번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투자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과하죠. 왜냐하면 이 회전율하고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피보다도 좀 더 회전율이 높다고 얘기하는 코스닥의 회전율이 평균 34%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보 16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0배 정도 회전율이 나왔다.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30배, 40배 정도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제 손바뀜이 자주 이루어지고 거래가 너무 급증을 한다. 이거는 가격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투자에 유의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 쪽에서도 이 급등락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지금 뭐 어쨌든 새내기조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스펙주 쪽으로 이쪽에 넘어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스펙은 투자에도 공모금 2천 원이 이 공모가 2천 원이 이제 보장이 받는다는 게 또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공모가가 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와서 좀 빠른 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이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